자. 아니, 그 다음 볼 거는, 별 봤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돼? 은하 봐야 돼, 은하. 은하가 뭐야, 은하? 사람 이름인가요? 은하는? 내 친구 중에 옛날에 은하라는 친구가 있긴 했는데. 근데 정말 은하를 닮지 않았어. 은하하면 굉장히 막, 반짝반짝하고 이럴 느낌인데. 그 친구는, 몸이 은하였을까? 그런 느낌이었어. 참고로, 남자입니다. 참고로 남자였습니다. 이름이 은하야.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은하에 대해 볼 텐데. 은하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게 모여있지. 우리가 이제 아까 별을 봤는데, 은하는 우리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어?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속해 있어.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우리 은하인 거지. 자, 이 은하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느냐. 아까 처음에 봤던 성가물질. 그 다음에 이 성가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성가물질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지? 성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별들의 집합체인 성단.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태양계에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듯이 이 은하에도 뭐 성과 성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암흑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은하입니다. 자, 이제 은하의 구성 물질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까 성간 물질이 모인 성운이 있었고, 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세 가지. 자, 다시 성운 또 해봅시다. 무슨 성운? 방출 성운. 그렇지, 방출 성운. 방출 성운. 다른 말로는 발광 성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사 성운. 아, 암흑 성운.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성단이 있어. 성단. 성단이 있는데, 성은 아까 살펴봤으니까 성단은 이제 간단히 살펴보자면, 성단은 크게 두 가지 구성이 돼요. 아, 그 전에 성운에는 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별 아니에요. 그냥 별 모양을 한 구름이다. 성운은 왜 있어야 된다? 별 만들려면 있어야 된다. 그럼 모든 성운에 다 별이 만들어지겠지? 아니요. 그건 또 아니야. 얼마에 도달해야 별이 되겠어? 중심온도가 천만 K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도달 안 되면 백날 있어봤자 절대 별 안 돼요. 다음 성단. 성단은 크게 구상성단과 산계성단.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이 있다. 구상성단은 별이 많아. 많이 들어있어. 수백 개 정도 뭉쳐있는 거고요. 수백 개 정도 뭉쳐있는데, 구상성단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얘는 늙은이야, 늙은이. 늙은 별이야, 늙은 별. 늙은 별이니까 기력이 있겠어, 없겠어. 늙어서 힘이 없단 말이야. 온도도 높아, 낮아? 낮아요. 낮아. 그래서, 무슨 빛을 띄어? 붉은색을 띕니다, 붉은색.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상이잖아, 구상. 그러니까 원형으로 모여있어, 원형으로.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마치 모닥불 하나 놓고, 우리, 여러분 놀러 온 적이 있구나. 그래. 바닷가 가죠, 이렇게. 모닥불 둘러놓고. 이제 이, 그래. 너네랑 나랑 세대가 다르니까. 혹시 소풍 가서 수건 돌리기 해봤어요? 그 수건 돌리기 형태로 생각하면 돼. 구성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 여기 그, 광주에도 이제 여기 그 어디냐. 그 양림동 알아, 양림동? 양림동? 그 광주공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 옹기종기 모이셔가지고 담소도 나누시고 한단 말이야. 어르신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산계성단은 뭐냐? 산계성단은 젊은이요, 젊은이. 젊은 별. 아, 젊은 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는 청춘이라고 하죠. 청춘. 그래서 무슨 빛을 띄어? 푸른빛이야, 푸른빛. 푸른색을 띠는 별들,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파릇파릇한 별들이 많지. 근데 이 산계성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놀기 좋아.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은 집 밖으로 튀잖아. 집 밖으로 나가죠. 집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계성단은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구조다. 왜? 이제 막 생성되는 별들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가 별들이 계속 생성되고 나이를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서서히 모이겠지. 서서히 모이면서 이제 구상성단이
되어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상계에서 부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구조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성음과 성단이 있고 성단이 이제 별들의 집합체. 상계보다는 부상이 더 모여 있는 별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성음과 성단들이 뭉쳐서 은하를 만드는데 먼저 알아볼 건 그런 거야. 자, 우리 은하에 대해서. 우리 은하를 한번 먼저 알아봐야지.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 중심부에 뭐가 있고, 막대기 같은 은하핵이 하나가 있고요. 은하핵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커다란 나선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나선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작은 나선팔이 이렇게 있는. 뭐,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은하의 구조야. 태양계는 어디 있을까? 어딘가 있겠지. 저기. 가리키면 내가 찍어주겠지.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요쯤에. 중심부로부터 약 얼마? 한 3억 광년쯤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선 모양, 우주선 모양. 이런 우주선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 이렇게. 은하 중심. 이렇게. 구상공간에 이렇게 뭉쳐있는 헤일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은하의 옆모습이고요. 옆모습이고, 그 다음 태양계는 요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은하는 크기가 얼마일까? 10만 광년. 10만 광년.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여기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이고요. 뭐, 이게 왜 이래? 글씨가 이상하다. 10만 광년이고, 중심부로부터 태양계까지는 얼마냐? 여기가 한 3만 광년쯤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양계는 변두리에 있지, 변두리에. 변두리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상한 걸 하나 얘기를 해줄게. 우리 은하 크기가 10만 광년이죠. 예. 인류는 언제 탄생했어? 약 역사시대를 보면 1만 년 전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이 10만 광년, 이 우주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있어야 돼? 우주를 벗어나서 이걸 촬영해야 이런 모습이 나올 거 아니야. 응? 우주를 벗어난 모습을 촬영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10만 광년보다 훨씬 더 먼 위치에 이 촬영자가 위치해 있어야 돼. 그러겠지. 응? 마치 내가 이 모습을 찍으려면 카메라 저기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거지. 내가 우리 은하라 치면. 근데 그러면 이미 우리 인류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이걸 촬영한 걸까? 응? 그런 걸까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은 뭐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요 우리 은하의 모습은 뭐다? 상상도야, 상상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합을 한 거지. 실제 모습은 요게 아닐 수도 있어. 단지 이제 전 외부에서 오는 이제 파장을 다 관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추측은 가능한 거지. 근데 거의 이제 이거랑 유사한 그런 은하의 구조를 보고 우리 은하도 이렇게 생겼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여러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았구나. 난 이 사실 되게 궁금했었네. 대체 이건 어떻게 나온 거지? 라고 하는 게 항상 나의 궁금증이었어. 아, 그리고 더워. 꺼야겠어. 왜 이렇게 덥지, 갑자기?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은하에는 어떠한 애들이 뭉쳐있느냐? 이 은하핵은 딱 봐도 굉장히 옹기종기 모여있을 것 같잖아. 은하핵에는 굉장히 별들이 많은데. 이 헤일로나 은하핵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성단들이 위치하느냐? 보통 구상성단이 위치합니다. 구상성단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 여기 은하의 나선팔. 나선팔 부분에 여기는 산계성단이 위치해 있어요. 산계성단은 주로 이제 젊은 별의 집합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계도 어디에 있어? 나선팔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선팔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태양도 아직은 젊은 별에 속한다. 라는 거고. 근데 태양은 푸른빛이 아니네. 상계성단, 그러니까 대체로 다 푸른빛이지. 질량 작은 건 붉은빛도 띌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은하를 중심으로 이 은하 안에 있는 구성체들. 우리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하듯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듯이. 이 은하를 중심으로 요, 외부에 있는 천체들도 같이 이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 은하가 얼마나 크겠어. 몇 억 년 걸리는 건가, 이렇게 돌려면. 돌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고 있더라 라는 사실만 일단 아 그렇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긴 우리 은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위치한 안드로메다 은하도 나선 은하죠. 나선 은하. 근데 그러면 대체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은하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라는 거지. 은하를 구성하는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은하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모양입니다. 모양. 일정한 모양이 있느냐 아니면 일정한 모양이 없느냐. 그래서 크게는 두 개로 나눠. 모양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모양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리고 모양 있는 것 중에서도 쪼개면 이제 얘가 원 모양이냐 아니면 나선팔이 있느냐. 나선팔 융으로 또 나눕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은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원 모양. 원 모양 은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타원 은하라고 해요. 타원 은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타원 은하. 원형. 이게 중심 핵이 얼마나 원에 가깝냐에 따라서 찌그러질수록 점점 이제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타운나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모양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있지. 이렇게 다양한 타운 은하들이 있어요. 여기 구분이 되고 이제 넘버를 매기면 뒤로 갈수록 이제 A, B, C 뭐 이렇게 가. 0, 1, 2, 3, 4, 5 이렇게 쭉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선팔에 있는 뭐가 있냐면 나선 은하가 있어요. 나선 은하가 있고 나선 은하도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냥 두 가지로. 자, 나선 안에 중심 핵에 막대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막대기가 없는 정상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와 그 다음에 중심 핵에 막대 구조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양이 없는 불규칙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이 은하의 구분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은하를 살펴보니까 은하의 중심에 뭐가 있어? 막대 구조가 있고 그리고 옆에 나선팔이 있는 거 봐서는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하겠어? 막대 나선 은하. 그렇죠.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해요. 그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 막대가 없어.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에 속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는 다양한 수십억, 수백억 개의 은하들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별들을 성단으로 묶었듯이 은하는 이제 묶어볼 수가 있겠지. 은하도 묶어볼 수가 있는데 이 은하가 한 수십 개쯤 모여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은하, 은하군이라고 불러요. 수십 개 정도의 은하가 뭉쳐있는 걸 은하군이라고 하고요. 이 은하군, 그러니까 수백에선 수천 개 정도의 은하들이 뭉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그리고 이 은하단들이 또 모인 걸 초은하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거대 우주 거대 구조라는 걸 만들게 되지. 혹은 이제 거품 구조다라고도 부르는데, 요게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관측이 이제 지구에서 했겠지. 한 20억 광년. 여기 한 20억 광년쯤 돼. 아직까지 여기 멀리서 날아온 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한 거라, 이렇게 되고,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넓어질 예정이야. 멀리서 오는 빛을 지구에서 받아야 되니까 아직 관측 기술이 거기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저 멀리에서 오는 건 아직 다 받지는 못했어요. 자, 지구에서 보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생겼어요. 거미줄처럼 막 생겼고 여기 이제 중간중간 빈 부분들이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이것도 보자면,
자, 먼저 은하군인데 수십 개의 은하들이 뭉쳐 있는 걸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을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을 국부 은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초은하단에 속한 걸 우리 은하가 속한 초은하단을 뭐라고 부르겠어? 국부 초은하단이라고 부르겠죠? 혹은 이제 처녀자리 초은하단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여기 처녀자리 위치이거든.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우주 거대 구조에서는 여기 이렇게 선들이 다 뭐냐면 이 선에 뭐가 있냐? 다 은하들이 뭉쳐 있는 거야. 다 은하들이 뭉쳐 있어. 그래서 여기 선을 뭐라고 하냐? 거대 가락이라고 해. 가락. 그리고 여기 비어 있는 부분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 뭐라고? 거대 공동이라고 해요. 거대 공동. 비어 있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는 비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야. 여기는 뭐가 있다라고 수정이 되냐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70% 이상의 물질 암흑 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이론상의 이야기예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드디어 작년에 아인슈타인이 죽고 한참 나서 작년에 이 암흑 에너지가 지구 부근에서 관측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암흑 물질은 이제 이게 발견 확실히 되진 않았어. 어쨌든 존재한다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암흑 물질이 존재를 해야 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파장의 이런 왜곡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이 되거든. 일단 거대 공동 비행이 아니라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가 채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 이 천문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은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가 뭘 봤냐면은 이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인데 결국에는 다 이거 맞는 게 누구야? 성우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성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성간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성간 물질인데 그러면 이 성간 물질을 통해서 성운이 만들어졌고 그 성운이 별을 만들었고 별들의 집합체가 성단이고 이게 또 은하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물질들만 있다가 성간 물질들이 뭉쳐서 별을 만들었고 최초의 별 이후에 별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이 우주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물질은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간 물질, 이 우주를 만들어낸 성간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성간 물질은 아까 구성 물질들이 뭐였어? 여러 가지 가스라던가 티끌, 그리고 얼음 덩어리, 얼음 알갱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건데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그러죠. 원소. 성분이죠, 성분. 여러 물질 이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고, 그거를 입자로 표시하면, 그게 입자가 되면은, 쓰면 안 되겠다. 원소, 그리고 원자잖아. 원자는 물질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입자죠, 입자. 입자입니다, 입자. 입자인데, 표시를 하자면, 뭐, 수소는 H, 뭐, 산소는 O, 질소는 뭐, N. 산소는 뭐 C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고 약 110종 정도가 있다. 110여종. 자 그래야 되는데 원자들은 혼자 존재합니까? 아니요. 혼자 존재할까? 아니죠. 혼자는 외로워. 혼자는 외로워.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껴서 존재할까 그래요. 혼자는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든. 누군가를 껴서 존재하려고 해. 자 우리는 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은 거야? 뭐가 편하니까?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몸이 편하잖아. 그쵸?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몸이 편하고 누워 있으면 왠지 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야. 자고 있으면 눈뜨기 싫죠. 그러다 이제 영원히 잠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영원히 잠드는 거지. 그러면 왜 사람은 이러한 심리를 가지는가? 뭐 하고자? 편안해지고자 하는 거지. 그럼 요 심리는 누구로부터 왔어? 요 원자로부터 왔어.
이 원자부터가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편해지고 싶어, 나는 편해지고 싶어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 근데 원자가 편해진 방법은 들어눕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옆에 끼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원자가 옆에 누군가를 끼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 분자라고 하는 분자. 여기부터 이제 물질에 뭐가 부여돼? 성질이라는 게 부여가 되죠. 물질의 성질이 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H2 수소 기체 분자죠. 수소 분자 아니 뭐 산소 분자 아니 뭐 H2O 물도 있고 뭐 NH3 뭐 이런 건데, 분자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죠. 원자의 종류는 한정이 있지만 분자는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결합합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대체 무슨 규칙으로? 무슨 규칙으로? 왜 태준이는 학원에 오면 수희랑 안 앉고 신우랑 앉아? 둘이 친하니까. 둘이 친하니까. 왜 나는 앞에 서 있고 여러분 거기 앉아 있어?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니까. 내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수업을 하고 여러분 여기 칠판에다가 막 적고 있어. 뭔가 그림이 이상하죠? 다 자연스러운 그림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네들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합을 하느냐? 이 단어는 기억해 주세요. 뭐에 의해서? 자, 네 글자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옥텟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 여기서 옥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얘는 8을 의미해요. 8. 문어가 영어로 뭐요? 문어가 영어로 뭡니까? 옥토퍼스. 왜 옥토퍼스야? 다리가 8개거든. UFC 경기장 이름이 뭐야? 옥타곤이야, 옥타곤. 왜? 경기장이 팔각형이거든. 미국 국방성 이름이 뭐예요? 옥타곤 아니야, 펜타곤이에요. 왜? 지붕이 오각형이거든. 그래서 펜타곤이야. 펜타라고 하는 말은 5를 의미해. 부탄가스이죠, 부탄가스. 여러분 쓰는 부탄가스. 부탄가스는 왜 하필 그럼 이름이 부탄가스냐? 탄소가 4개 들어있어. 이 부타라고 하는 말, 규타라고 하는 말이 4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메타, 에타, 프로파, 규타,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나, 데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어디고 자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안 나오겠다. 지금은 안 나오고 여러분이 이과를 가서 고2를 가면 화학원을 할 텐데 그때 나와. 그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라는 걸 배울 거고, 얘네들의 이름이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 왜 CH4는 메테인이며 C2H6는 에테인이냐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이것은 근데 개인적으로 화학이 제일 쉽다고 생각해. 난 왜? 일정한 법칙대로만 외우면 되거든. 법칙이 되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8개를 채운 건데, 그러면 뭘 8개 채우느냐? 뭘 8개 채우느냐?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과 전자. 그 다음에 원자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러면 이 세 중에 뭔가가 8개란 얘기지. 전자. 전자가 8개야. 왜냐면 양성자가 바뀌어버리면 원자 번호가 바뀔 거면, 중성자가 바뀌면 원자에 깨질 우려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누가? 전자가 움직이는 게 쉽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나트륨이랑 염소랑 만나는데, 나트륨은 뭐 일가 양용이 되고 얘는 일가 음용이 돼서 둘이 결합을 한다. 그래서 뭐 염화 나트륨을 생성을 한다 이런 걸 배웠어. 이걸 뭐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 옥텟 규칙은 어떤 원리냐 알아보기 위해 주기율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0분이 남았는데 시간 충분할까? 모르겠다.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그 다음 스칼륨이 있는데 빼고 나도 솔직히 쓰라 그러면 헷갈려서 못 쓰겠어. 21번 이후로는
안 외워. 외울 필요가 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 숫자를 넣는데, 여기 1, 여기는 얼마? 2, 여기는? 3. 3일 것 같지만 13이야. 13, 14, 15, 16, 17, 18이에요. 왜 3 없대? 왜 3은 없느냐? 왜 3은 없느냐? 3에서 12까지는 이거를 전위금속이라고 해. 전위금속. 이 일정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 죽일편 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누가 갑자기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번 써볼까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긴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있어. 뉴, 아니 뉴렌이 아니야. 이 모질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 현재의 지금 이 원자 모형을 원자 모형 아니 죽일편 모형을 모질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제시를 했는데 이름은 모질리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숫자를 뭐라 그러지? 족이라고 하죠, 족. 우리 가족은 뭐야, 가족. 대체로 가족은 다 닮았지. 유전 형질을 이렇게 물려받으니까. 대체로 성향이 다 비슷하잖아, 가족들은. 우리 집안은 다 어때? 다 마음이 차분하시고, 굉장히 교양적이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나이 보면 딱 알잖아. 그치? 말은 부끄럽습니다. 자, 가족마다 가족의 가족력, 특색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족이라는 건 뭐야? 대체로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야. 성질이 비슷해. 여기는 주기는 뭐냐? 여기 앞에는 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해. 일단 전자 껍질로만 알아두세요. 보호란 놈이 주장을 했는데 놈이라면 안 되지. 보호님께서 주장하셨어. 자,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의 개수인데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수소 연령은 한 개, 뭐 리튬벨리는 두 개, 뭐 칼륨, 칼슘은 뭐 네 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전자를 안쪽에 채우는 성질이 있는 놈들이라 여긴 굳이 쓰지 않아요. 약식으로 쓸 수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의미하느냐. 주기율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8개를 채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8개 채우면 산소가 제일 안정하겠네. 산소 전자 8개잖아. 그치? 산소 전자 8개야. 근데 가지고 있는 전자 8개인데 얘는 불안정해. 보니까 이제 결합을 다 하고 있죠. 뭔가 불안정한 거야. 뭐가 8개냐. 여기서는 두 가지 명칭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최외곽전자라는 거고 하나는 원자가 전자라는 거야.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둘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 라고만 이해를 하세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세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 8이야. 그래 보니까 8이 보이네. 뭐가 안정적인 거냐? 8개 채우는 거. 이걸 8개 채우는 게 안정적인 거지. 선생님, 3부터 12까지는 대체 몇 개예요? 2개 아니면 3개로 생각하세요. 거의 다 2개야. 2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8개를 채운 얘네들이 안정하니까 얘네들 이름 뭐지? 헬륨 네온 아르곤. 뭐 밑에 있는 뭐 제논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 물론 18조원으로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 비활성 기체. 다른 애들이랑 결합해야 해? 결합을 잘 하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친구들. 산소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애들.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은 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 좀 되게 성격 특이하신 분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 그런 친구들이에요. 산속에 사는 신성 같은 놈들이. 결합하지 않아. 얘네들은 혼자 존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원자 분자라고 하거든요. 단원자 분자. 혼자에서 혼자. 결합 안 해. 근데 나머지는 다 옥테트 규칙을 그럼 지금 만족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과 염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나트륨과 염소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나트륨은 지금 여기 있잖아.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염소는 몇 개 있어? 일곱 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안정해져? 한 개를 튕겨내거나 아니면 일곱 개를 얻어오거나. 튕기는 게 쉬워? 얻어온 게 쉬워? 튕기는 게 쉬워. 튕기는 게 쉬워. 한 개만 버리면 되잖아. 한 개를 버려.
한 개를 버리는 순간 얘는 양이 되는 거고 얘는 한 개를 얻는 게 쉽잖아. 한 개를 얻어서 안정해지지. 음연돼서 둘이 이제 인력작용할까? 뿅 해서 뭘 만들어? NaCl 염화나트를 만드는 거지. 이런 원리로 이온결합은 생성이 돼. 간단하죠? 어? 원리는 간단해.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그래, 여기 있는 애들, 금속 애들이랑 여기 있는 비금속이랑 서로 섞이긴 좋다 이거야. 근데 다른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뭔 문제냐면 비금속끼리 섞였을 때가 문제지. 비금속끼리 섞였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수소가 좀 특이 성질이라 쟤는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얘랑 얘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질소와 플로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질소와 플로린을 예로 들어보자면 질소도 다섯 개 있잖아. 플로린은 일곱 개 있잖아. 둘 다 뭐 하기 편해? 가져오고. 얻어오는 게 편해. 그럼 둘이 싸울까? 야 내놔 내놔 하면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울까요? 원자끼리는 서로 잘 싸우지 않아. 물론 얘네들도 힘의 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힘이 센 놈이고 약한 놈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자니 얘가 이거 뺏어버리면 얘는 더 불안정해질 거 아니야. 마음이 불안하겠지. 그건 안 되잖아.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불행해, 남에게 불행을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나는 세 개가 필요하고 너는 한 개가 필요하니까 우리 서로 좀 합의를 보자. 합의를 보자.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야.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자, 안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외곽으로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얘가 총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일곱 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원자는 7번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리기 편함을 위해서. 그리기 편함을 위해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그럼 지금 전자를 일곱 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몇 개 더 들어와야 돼? 세 개 더 들어와야 되잖아. 세 개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 옆에 있는 플로린. 플로린 같은 경우는 자 플로린 F 하나 두 개 있고 그 외곽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한 자리가 지금 부족하죠. 예. 한 자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너가 네, 얘는 이제 한 개밖에 더 못 주니까 얘는 한 개만 받으면 되잖아. 한 개를 이렇게 공유를 하지. 이렇게 좀 줘봐. 그럼 나도 이렇게 하나 공유해 줄게. 옆에 있는 플로린이 또 하나 이렇게 주는 거지. 옆에 있는 플로린이 또 하나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전자 쌍이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지금 이걸로 예시를 들어서 지금 급히 후회를 하고 있어. 더 쉬운 걸로 할 걸. 다시 할게. 아니 이걸 하니까 좀 복잡할 것 같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복잡할 것 같아서 다른 걸로 할게요. 내가 제일 만만한 산소로 이렇게 산소. 산소 두 개가 결합을 한다고 할 때. 자 산소가 있어요. 자 산소는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산소가 이렇게 있죠. 하나 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음이 급하니까 그림이 겁나 이상해. 자 이렇게 될 때 자 얘도 두 개 필요하고 얘도 두 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공동구역을 만드는 거지. 공동구역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림으로 가게 되느냐. 최외곽만 그리겠습니다. 최외곽만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두 개 빌려주고 얘가 이렇게 두 개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을 거 아니야? 산소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뭘 해? 뭘 하느냐? 공유를 합니다. 공유. 공유 하면서 뭘 만들어? 쌍을 만들어, 쌍을. 이걸 뭐라 그래? 공유한 전자다. 그래서 공유, 전자, 쌍이라는 걸 만들지.
공유 전자쌍이라는 겁니다. 이 전자쌍을 만들어내므로써 이제 얘는 뭐 하는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O 두 개가 두 개 O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O2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형성한다.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다 얘네들은 혼자 존재하니까 단원자, 분자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지금 이 그림만 봐도 되게 복잡하잖아. 그림만 복잡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니, 이제 맨 처음 이거를 제시했던 사람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자점식이라는 거를 개발해요. 전자점식. 전자점식이라는 걸 개발해서 어떻게 쓰냐면, 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만 점으로 콕콕 찍어줍니다.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그럼 요거, 이걸 딱 보면, 아, 지금 여기 가운데로 몰려있는 게 지금 전자를 공유를 했구나. 전자쌍이 공유가 되어 있구나. 뭐, 질소를 표현을 할 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 이것도 지금 공유가 되어 있구나. 원래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뭐 플로린 같은 경우도, 플로린도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 있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했구나,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전자점식인데, 점으로 맨날 찍으래. 이것도 귀찮잖아. 점으로 찍으래.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전자상, 비, 여기 이제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까지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린 상태인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걸 이제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식이 어떻게 되냐면, 산소, 이 결합한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선으로. 선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하나만 있으니까, 전자쌍이 됐을 만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구조식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결합선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 그래서 이중 결합. 여기 결합선이 몇 개야? 세 개. 세 개. 삼중 결합. 얘는 한 개니까 일중 결합이겠지?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요. 단일 결합.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다 뭐해진 거야? 안정해진 거지. 안정한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누구랑 이제 놀지도 않고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내가 얘랑 사귀고 있는데, 내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그럼 이제 노크로 딱 가잖아. 이러지 않는 한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얘를 들다는 그런 거. 정말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가지 않은 한 항상 서로 붙어있겠지. 그러면 대체 이건 어떻게 눈이 맞을까? 어? 저 여자가 내 이상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얼굴 보고. 물론 이제 사람은 얼굴을 보겠지만 원자는 어떻게 알까? 전자 보고. 전자 보고? 그래, 전자 보고 땡겨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한데, 그러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건 좋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건 좋아. 좋은데. 좋은데. 이것도 이제 뭐가 필요해? 결합을 하려면 그냥 아무한테 가서 사귀자 이러면 안 되잖아. 뭔가 내가 이 사람을 꼬실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꼬실 만한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고 하니, 최소한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보다 최소한의 그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아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최소한의 에너지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는 높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지워두고 옆에다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그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쉬운 예시로 이런 거야. 맨날 이 그림 쓰긴 하지만. 자, 요게 활성화 에너지. 지금 여기서 요까지. 요 에너지가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산을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산을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넘지 않고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지구 한 바퀴 거꾸로 돌아서 그게 더 힘들겠다. 뚫어서? 왜 뚫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뚫 힘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편해. 그러니까 최소한 B라는 지점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어갈 만큼의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활성화 에너지다라는 거지. 그게 활성화 에너지. 그럼 요거를 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는 활성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커야 하고, 활성 에너지가 커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또 일어나냐면, 유효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요. 유효 충돌. 예를 들어서, 저기 커플이 지나가고 있어. 근데 그 여자가 되게 예뻐. 내가 꼬시고 싶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남자한테 가가지고 나랑 사귀고 싶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남자한테 가가지고 사귀자는 건, 이건 비유효 충돌이야. 비유효 충돌. 전혀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뭐가 일어나? 사귀는 게 아니라 싸움 나는 거지, 이거는.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자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지. 이 사람 치우고 나랑 만납시다. 그럼 이제 그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들면 바로 뻥 차고 나랑 만나겠지. 이런 거랑 같은 거. 화학 반응은 이런 거야. 예시는 좀 더럽지만. 쉽게 다가오죠, 근데. 난 이런 예시가 참 좋아. 난 물론 그렇게 살진 않았어. 라고 말을 하고 싶군. 자, 그래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럼, 유효충. 이 유효충돌을 느끼려면, 유효충돌을 늘리기 위한 방법. 그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온도가 높아야 돼. 아니, 온도 말고. 첫 번째 조건은 뭐야? 농도가 높아야 돼. 그렇지. 처음에는 농도가 높아야 돼, 농도가. 농도가 높아야 돼. 농도가 높다라는 말은 뭐냐? 농도가 높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 한쪽은 어떻게 있냐면, A가 두 개가 있고, B가 하나가 있다고 해봐. 예. A가 두 개가 있고, B가 하나가 있어. 그럼 유효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부딪히고, 이렇게도 부딪힐 수 있겠지. 예. 그럼 유효충돌이 일어나면 두 번 정도 부딪힐 수 있는 거야. 근데, A는 똑같이 두 개인데, A는 똑같이 두 개인데, B가 예를 들어 세 개 있다고 해봐. 그럼 유효충돌이 몇 번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일어날 수 있겠지.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총 유효충돌 횟수가 얘는 두 번이었다면 얘는 몇 번이야? 여섯 번. 그렇지, 여섯 번 일어날 수 있는 거지. 훨씬 더? 그러니까 입자가 두 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횟수는 네 번 더 늘어났잖아. 입자가 많이 늘면 늘수록 훨씬 더 유효충돌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보게 되네. 자, 두 번째. 그럼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에너지를 그럼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온도가 높으면 돼요. 온도. 입자가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늘어나. 에너지 자체가 늘어나요. 특히 이 기체의 경우, 기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는 게 늘어나버려요.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증가하면 또 뭐가 증가하냐면 속도가 증가해.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부딪힐 때도 훨씬 더 빠르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 부딪힐 거 두 번, 세 번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속도가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 다음 세 번째 조건. 도우미 부르는 거, 도우미. 도우미를 부르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예시로 넘어가서. 아까 예시로 넘어가서. 도우미를 부르는데, 이제 커플이 또 있어. 내가 가서 또 이제 말을 걸지. 그냥 이제 좋게 이제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거는데, 내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 말 주변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꼬시려고 해도 꼬실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내 친구를 불렀어. 내 친구가 또 말이 또 청산유수야. 뱀의 혀를 가진 사나이라고. 뱀의 혀를 가진 사나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되게 뭐 이렇게 뭘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얘가 이제 속된 말로 입을 털어줬어. 그럼 이 여자가 이제 혹한 거지. 그렇다고 이 남자가 내 친구가 얘랑 만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 친구의 역할은 뭐야? 나랑 그 여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이 방에 참여해서 셋이 만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셋이 만나면 그것도 참 이상해. 그래서 얘는 결합만 시켜주고 뒤로 빠질 거 아니야. 응? 결합만 시켜주고 뒤로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촉매야, 촉매. 촉매. 접촉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중매를 해주는 거지. 근데 촉매가 참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한번 이 친구를 써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아,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얘랑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커플이 보이길래 근데 꼬시려고 갔어. 이번에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불렀단 말이야. 내가 그 말줄 배웠으니까 친구가 좀 도와줘 해서 이 친구가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말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친구가 도와주려고 갔더니 오히려 회방을 잡구나. 회방을 잡구나. 이 친구가 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야. 이게 도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오히려 막 날 설득하려고 해. 만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회지만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더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죠. 아씨, 내가 계속 이런 예시를 들어야 되나. 다음에 좀 좋은 예시를 들고 올게. 갈수록 내가 말을 하고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도움은 안 될 망정. 어떻게 오히려 방해를 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촉매 중에는 뭐도 있어? 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되는 친구도 있는 거야. 자, 아까 봤던 이 활성 에너지를 다시 한번 놓고 볼게요. 활성 에너지 놓고 볼 때 올라가려면 반응이 어때야 돼?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아까 나에게 처음 도움을 줬던 친구는 뭘 주는 거냐? 중매쟁이잖아. 일을 굉장히 잘해.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구를 뚫어버려. 사랑의 가벼로 놔주는 거지. 그럼 내가 굳이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 있어? 가다가 터널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훨씬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요만큼만 있으면 돼. 이러한 역할을 하는 촉매를 뭐라고 하느냐? 정촉매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불렀던 친구는 오히려 나를 설득하고 담장을 이만큼 높여버렸네. 그럼 나 이 여자 꼬시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러한 걸 뭐라고 해? 도움은 안 되고 부담만 되는, 부담만 주는 부촉매라고 합니다. 부촉매. 그래서 촉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다는 거지. 어쨌든 촉매를 쓰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감물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성감물질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빅뱅이 처음이었을 때 그토록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잘 일어났던 이유는 뭐야? 빅뱅 처음 당시 온도가 높아서. 그렇지. 3분 안에 엄청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온도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제일 많이 만들어진 게 수소와 헬륨이잖아. 성가물질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은 뭘까요? 성가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 수소기체거든. 그럼 왜 그토록 수소기체는 많냐라는 거지. 수소기체 왜 많아? 농도가 제일 높아. 수소 원자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충돌한 게 더욱 개수가 많겠지. 따라서 성가물질 중에 수소나 헬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수소 원자가 제일 농도가 높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 성감물질이 왜 중요하냐? 성감물질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뭐 NH3라던가 아니면 뭐 CH4라던가 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뭐 CO2도 있고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나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지구의 경우 얘들이 생명체 탄생, 생명체 탄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제 우주에서 생명체가 생겼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 지구가 처음에 이제 구성이 될 때 여러 가지 성가물질들이 뭉쳐서 이 지구를 형성을 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이제 무거운 애들은 중심으로 갖고 가면을 위로 올라왔겠지. 그리고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러한 애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바다의 녹음으로써 생명체 탄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진화설의 근본이 되는 게 역시 이것도 우주에서 기원한 성간 물질로부터 출발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구성하는, 그리고 은하를 만들어냈던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
그만큼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가면 다시 나와. 우리가 오늘 뭐 배웠냐면 이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 이러한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유 결합이 일어나고 성감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행성의 대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행성의 대기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2단원 가면 이제 행성의 대기라는 파트에서 조금 더 깊이 배울 거예요.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쑥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야, 저기 1번 한번 눌러줄래? 맨 위에 있을 거야. 여보요?